이거 그거 아니야? 친구가 두고 간 거지. 팽이치기 하다가 그걸 빼간 거지. 문이 킬리슛 혼자 있는 거 지금? 오케이 개이득. 어 뭐야 형 의상 뭐야? 킬리슛 이게 신상. 애진다. 거의 이거 못 필요해요? 척 있으면 만들어 주세요. 나 유기폴리면 40개 있어요. 누님 어딨어? 어 맞아 기다려 만들어 줄게.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다 만들어. 여기 식탐에다 넣어줄게요. 아 어, 나도 유기폴리머 있어. 폴리머 넣어드릴게. 우선 얘 넣어두기 좋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있는 게 뭔가 수상한데 이거. 어 렉 걸렸다 렉 걸렸다. 오 렉 걸렸어. 간다 간다 간다. 오 렉 오졌다 렉 오졌어. 얘 얘도 렉 때문에 그런 거요. 여기다 뭐 템 넣었어? 네 신식 뭐냐 어? 식탐이한테 그거 넣었어요. 유기폴리머. 지금 그게 입는 옷이 아... 입는 옷이 아니죠? 내가 지금 만들고 있어. 아 오케이. 자 일단 나는 고기 관리. 자 지금 60% 완료됐어. 60% 완료됐어. 자 이거 하나 들고 가 옷. 잠깐만 남은 누구세요? 바이. 아 신발 하나. 어 뭐야 어디 간 거야? 나 뭐 버렸나 방금? 안 버려졌어 아무것도. 됐어 버려졌어. 신발 하나, 장갑 하나, 마스크 하나, 바지 하나, 티셔츠 하나, 한 명 한 세트. 그래도 여유되는 거는 이따가 가면 이스터즈님 비카님 어. 알죠 비카님이랑 다 먹어 잠면. 어 닝구님 나눠줘. 어 닝구님 만들어 주는데. 아이템은 아이템은 좋아 아이템은. 열심히 고생하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사막 옷은 다 만들어 드리지. 이단 옷은 다 만들어줘 우리가. 어우 내 캐릭터 더럽네 진짜 생긴 거. 길리가 오, 잠깐만 어, 심각하다 야 내 얘 내 캐릭터 생긴 것 봐라 야우 야 오우 야 와 야 남 캐야 여 캐야 이거 마다라 아니야 마다라? 마다라 어. 약간 마다라 느낌 나나 마다라 느낌? 어. 머리 개간지 아, 나나 어 머리 개간지 좀 낫다 바보도 좀 낫네 약간 마다라 같았어 방금 어, 좀 못생겼어 많이 많이 못생겼어 머리 스타일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딱 N이죠. 저게 머리가 아니라 풀떼기일 걸 아마. 그렇지. 근데 진짜 머리카락 같다. 어, 근데 진짜 머리카락 같아. 애니메이션 같아. 상고기 빼주고. 근데 이렇게 딱 비주얼 하니까 딱 좋은 점이 애들이 만나자마자 죽이는 애들 거의 없고요. 일단 어, 쟤 생긴 것 봐 이렇게 한번 보더라고요. 어. 무서워서. 약간 흔한 케이스 아니라는 거 지들도 알아요. 그러면서 살짝 살펴. 어, 딱 만나자마자 공격하는 애들이 진짜 까다로운 애들이거든요. 주변 살피면서 딱 서로의 그런 간을 볼 때 저희도 생각을 하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아주 큽니다. 거기 지금 모닥불에 고기 다 빼봐 빨리. 알았어. 모닥불에 고기 다 빼봐. 아. 알았어. 프리미엄 고기 갖고 왔어? 어 프리미엄 고기 몇 개 들고 왔어. 오케이 잘했어. 하나 둘 셋 넷 빼세요 넣으세요. 내가 내려야 돼. 아 나 안 내려져! 개 같은 거 다 렉 또 걸렸어. 빨리. 어 나도 렉 걸림. 저도 렉 걸렸어요. 아, 또 튕겼어. 아니. 안 튕겼어요 안 튕겼어요. 침착해. 아이 난 튕겼어. 내 몸에서 뺄게, 몸에서 뺄게. 어, 내 몸에서 빼든지 그거. 어. 늑대 몸에서 빼든지 빼. 형 갔어. 나 나갔어. 어. 없어, 늑대 몸에 없어. 그럼 내 몸에 있나봐. 아 여기 있다. 아 뺐네. 구우세요. 저 안 뺐어요. 뭔 소리야? 다 상한 거야 그거. 무슨 소리야 지금? 그게 상했어? 그게 상했어 지금. 없어 하나도 없어. 아니야 밑에 새 거 두 개 있었는데? 그거 진짜 몇 초 만에 다 상해 프리미엄. 아 맞네. 아 그래? 두 개 있던 게 어 그거 바로 상했네. 어쩔 수 없어 이제 빨리 상해서 프리미엄. 어차피 지금 뭐 85% 정도 했으니까 그냥 냅둬 뭐 15%밖에 안 남았는데 뭐. 아 그래 얼마 안 남았네? 어 테이밍 테이밍 거의 끝났는데 뭐. 진주도 많이 구했고. 아 서버. 세월 구했고. 괜찮아. 그렇게 문제 있는 상황 아니니까. 아 나랑 이스터님한테 튕긴 거야? 네. 이스터님 인터넷 옆집에서 빼왔어?
왕왕아, 우리 같이 잘 살자. 모르겠어.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어 왕왕아, 우리 같이 잘 살자. 우리 야, 왕왕이 진짜 우리 왕왕이 어. 이거 왕왕이 도대체 이를 몇 개나 키워야 되는 거야? 몇 개나 붙여야 되는 거야? 왕왕이 그동안 우리 참 진짜 많이 죽였어. 그리고 유독 구출 사건이 되게 많았던 거 알지, 왕왕이. 어. 우리 헝거게임 할 때도 왕왕이 구출하고 다녔잖아. 그때 독가스 올 때 그 형이 달려들어가지고 구했잖아. 아 맞아. 그것도 진짜 레전드였는데 휘파람으로 불러가지고 그거 50미터인가 된 거를 불러가지고. 궁금하신 분들 하이라이트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왕왕이가 참 추억이 많은데 함께하는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번엔 잘 살아보자. 왕왕아, 어, 형이 잘 보살펴줄게. 왠지 이름값 할 것 같은데요? 뭐라고요? 이름값 할 것 같아요. 왕왕이가? 네. 지금 우리 최고의 공룡이야, 왕왕이 지금. 됐어, 됐어. 우리 왕왕이 지금 사막에 한 장 있네. 최고의 공룡이야, 왕왕이. 가장 큰 전력이지. 어? 화염방사기가 화염방사기 있어. 80인가 85렙대. 아 암컷이라고요? 아 지금 있어. 그냥 합시다. 랩 50대 배울 수 있어. 50? 응. 아 그래요? 어, 튕겼다. 삐땅님. 네. 삐땅님 이제 재정비하고 다시 접속하고 관리 그 뭐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오세요. 이제 곧 가야 돼요. 어? 튕겼어요. 튕겼어. 아 이게 또 역대급으로 또 여기서 또 한 번. 왕무님이 지키는 거야 이제 우리를. 아. 아 야 진짜 야 지금 10% 남았는데. 맞아. 테이밍은 될까? 지키기만 하면 돼. 와 오졌네. 아, 자 왕왕이가 드디어 성장했습니다. 잠깐 튕긴 사이에 됐고요. 아 왕왕아 잘 살아보자 진짜. 가는 길에 죽지 말자 우선. 가자 왕왕이. 아, 일단은 왕왕이 잘 데리고 가자. 니는 됐고. 오 야 씨. 야 역시 왕왕이다 야. 진동 봐라. 저 근데 제 뒤에 왜 피나 있냐? 아까 우리가 화살 쏴서 그래. 아까 우리가 화살 쏴서 그래. 우리 약 발라주면 돼. 약 발라주면 돼. 가자. 내가 안에 고기도 좀 많이 넣어놨어. 진짜 가려면 이쪽으로. 이쪽이다. 이쪽. 나침반 있어요? 응. GSP도 만들어야 돼. 아, GPS도 만들어야 되는데. 어, 어 GPS도 있어. 왕왕아 물어. 어, 왕왕이 레벨업 한번 해. 레벨업 한번 해. 왕왕이 건들지 마. 왕왕이 대응교육. 왕망이 스파르타하게. 그렇지. 레벨 패스. 아 좋아 빠른 레벨 줘봐. 우리 잠깐 레벨업 시켜 봐. 레벨. 아야 천천히 내려. 집에 가서 해. 어. 어차피 강원에서 잡을 거는 그것만 잡으면 돼. 우리 때리는 애들만 초식 공룡을 잡을 필요가 없어. 가다 골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골렘 이깁니까? 못 이겨야죠. 아 못 이겨 이렇게 네 마리인데도 못 이겨? 레벨 2 정도 되고? 내가 지금 일반 몹 때리면 92 정도 들어가 데미지 들어가거든? 어 골렘 때리면 데미지 8 들어가. 와 뭐야 10분의 1도 안 돼? 그 대포 만들어 잡아야 된대. 대포를 만들어 잡아야 된다고? 어 대포 3방 쏘면 기절한대. 그때 테이밍이야 된대. 아 이게 지금 골렘 갖고 있는 민족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네. 그러면 살상 무기 능력이 오진다는 건데. 잠깐만 앞에 렉스 있는 거 같은데? 카르노? 맞아 카르노. 카르노인데? 자 왕왕이 되게 쉽게 아파. 카르노 땡까운데 카르노 지금 이상한 애 잡고 있어. 만장 있는 거 아니야 카르노? 아 아니야 왜 잡지? 아니야 우선 안장 끼우고 이런 거 굳이 시간 끼울 필요 없어. 차라리 렉스 안장 끼워서 그 다음에 레벨 시키게 나. 아이 미친 나 방구 폭탄 맞음. 빨리 와. 대기 우리 대기. 됐어 간다. 뭘 기력 좀 채우고 갑시다. 난 기력 만땅인데. 저도 기력 많아요. 렉스 낀 것 같은데. 아, 됐다. 오 사마귀 2다. 사마귀 2. 여기 어디야? 캥거루야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우리 여기 제일 처음에 터잡으려고 했던 데구나. 깜놀했네 나 지금. 가자 왕망아. 중성화를 해버려야 돼. 잠깐만 이거 파이프 있네. 이거 파이프 부수는 줄 알았다 나 지금. 가 이 파이프 위에 보면 뒤에 얘들 해놓은 거 보면 잠깐 못 올라가. 왕왕이 못 올라가는데? 뭐? 못 올라간다. 일로 가면 돼. 일로 가면 돼. 일로. 왼쪽으로 커브 틀어. 이쪽으로 틀어. 틀어서 가면 돼. 틀어서.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아, 글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일로. 이쪽으로 가야 돼. 이 앞에 보면 돌산 넘어야 돼. 이 돌산이 이거? 네모난 돌산? 넘지 말고 돌까 아니면 넘을까? 왜 뭐 장단점 말해줘봐. 여기 누구 살아? 아니. 그 앞에 요 빨간색 밖에 그 걔네들 살거든. 엄청 큰 집. 아 거기 지나가지 마. 거기 지나가지 마. 그래서 그 쫓아. 그냥 거기로 지나가자. 거기로 지나가. 금방인데 뭐 무슨 일 있겠어? 그냥 다이렉트로 가요. 얘 못 올라온다. 잠깐만. 방망이 못 올라온다. 내가 그럴 것 같아. 분명히 또 골렘. 야, 골렘. 미친. 골렘 여기 왜 있어? 왕망이 죽어. 왕망이 싸운다 지금 늑대랑. 야, 늑대 죽여줘. 불러 형 불러. 아이 미친. 튀어. 왕망이 날라갔어. 왕망. 괜찮아. 왕망아. 왕망이 꼈다. 왕망이 부르고 있어? 왕망이 싸운다. 미친 왕망아. 왕망아 병신아. 왕망아 싸우면 안 돼. 왕망아 걔는 아니야. 왕망아. 야 이렇게 된 거 골렘 싸워. 야 골렘 피 아니야. 골렘 피 안 돼. 야 골렘 피 안 돼. 아이 미친. 야, 제발. 왕왕아! 야, 골렘피 2만 넘어. 기절 안 돼, 기절? 기절 안 되나? 안 돼! 안 돼! 야, 컹컹이, 야, 컹컹이 불러. 야, 컹컹이 타, 컹컹이 타. 누구야, 저 컹컹이 거? 야, 컹컹이 타, 컹컹이. 컹컹이 타. 타고 싶어. 아이, 타. 아이, 타고 뛰어. 치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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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끌고 오자. 그게 낫겠다. 아 왕왕이 진짜 아... 아 개빡치네. 진짜 야, 시작하자마자 왕왕 이기야? 아 애졌다. 역시 왕왕이니까 아빠. 아 왕왕이 진짜 아 왕왕아 진짜 왕왕이니까 어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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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왕이니까 못 얻네. 아 오늘 진짜 좀 슬프네. 어 지금 많이 슬퍼. 아 진짜 같아. 아 왕왕이는 진짜 매번 이러냐. 그러니까 이름에 저주가 있나. 이름을 바꿔 그냥. 아 세상에 오다가 골렘한테 쳐맞아 죽을 줄이야. 근데 어. 왕왕이가 데미지 아. 78 들어왔거든요? 왕왕이 계속 골렘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어 돌골렘이 피가 2만이 넘어. 얘 죽여. 2만이면 4 뭐야 400대 때려도 데미지 얼마 나오는 거야? 자 화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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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여 다 죽여 씨. 어이씨 저 조금만 더 갔으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그 위로 올라갔어도 걔는 했을 거야. 왕왕이가 아, 왕왕이랜다 골렘이 반응했을 거야. 이 일로 가면 일로 아, 가면 참 희한하다. 우리가 왔던 길인데 거기는 그 상황에서 골렘이 없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진짜 다 왔는데 우리 여기 호수인데. 어 여기 다 왔는데. 여기 호수인데. 왕왕아, 우리 왕왕이는 저주 받았습니다. 저주가 너무 심각해요. 샵샵샵샵. 아 감사합니다. 십덕계 십덕 인증 감사드립니다. 랩터 생공인가? 헛! 아, 생공 또 공짜 보니 육칠이야 육칠. 다 뜯어 먹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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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하나 하나 하나.
내일 조절 들어갑니다. 내일 조절 들어가. 그렇다고 쏘지 안 쏘지 말고요. 사랑합니다. 근데 나는 길게 만들어줬는데 여러분들 싫어할 줄이야. 거의 70렙인데? 잠깐만, 위에서 10세 왔다. 어, 그럼 우리 10세 어디 갔어? 죽었다, 아까 죽었다고 말했잖아.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죽었다고 말했는데. 우리 뭐 공룡을 뭐 이게 그 소유권이 아니고 렌트하는 느낌이야 이거. 어. 단 뭐 하루 지나면 없어. 누가 죽였어 그거는? 룬님이야. 룬님이야. 다이올프가. 저기서 다이올프 타고 있는 사람이야. 그냥 어제 거군요. 공룡은 한 마리도 없다 생각하면 되네. 어제 거 남은 거 없어요. 어제 남은 공룡은 하나 없다 생각하면 되네. 가시옹 그런가? 그런가? 아 가시옹 있잖아. 가시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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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가시옹이 살아있어. 아 그래? 집에 사는 거 없이 그냥 빈둥이에 놓고 있으니까 가시옹 있어. 그래 차라리 그냥 가만히 냅둬. 그럼 뭐 죽을 일 없어. 오케이 됐어.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뭐 아주 많은 거를 뭐 할 만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왜 그래요? 어 개미 할짝이 옆에 놔두고요. 자 저희 외벽 공사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금 방송이 편집돼서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 밑에 대형 수로를 건설하는 쪽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저 밑에 쪽에 그래서 걔네들이 도대체 집이 없는데 왜 그걸 짓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처음에는 우리 수로인가 했는데 엄청 길게 지금 바닥 쪽에 수로를 건설하고 있더라고요. 공룡 타고 레벨도 70 몇인게 수상합니다. 지금 약간 저희 옆집으로 올려는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다음에 이제 스토리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이제 화요일날 뵙시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